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2018년이 다 가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재테크 서적 베스트 3.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서 성장 읽기에서 다뤘던 다루지 않았던 제가 읽은 책 중에서 2018년이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책만 읽어야 된다. 아직 2018년이 그래도 뭐 한 20 며칠 남았죠? 20일 정도 남았죠? 20일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읽으면은 2018년 독서는 참 잘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재테크 서적 베스트 3를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한 기준, 이 2018년 베스트 3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 책들을 꼽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스트 3를 꼽는데 이 기준이 굉장히 공정해야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2018년에 출간된 책이어야 돼요. 일단은 뭐 2017년이나 2016년에 출간됐으면 안 되고요. 2018년에 출간된 책 중에서 이제 읽어볼 만한, 이 책은 참 좋았다 라는 책을 꼽아봤고요. 투자 마인드, 주식, 부동산, 이 각 분야에서 한 권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마인드, 그러니까 경제 일반 이런 쪽이죠. 이쪽에서 한 권, 주식책 관련해서 한 권, 또 부동산 책 관련해서 한 권을 뽑아가지고 총 세 권을 제가 이제 선정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직접 읽은 책 중에서만 꼽았습니다. 뭐 읽지도 않은,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들 중에서 꼽은 게 아니라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제가 선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읽었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운영하고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책 리뷰를 올리고 있는데 이 아래 사이트 읽은 책 중에 선정 밑에 써있는 주소 있죠? 이 주소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2018년에 읽은 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제가 거의 하루에 한 권씩은 책을 읽기 때문에 대략 그냥 잡아도 300권 이상을 읽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 300권 중에서는 2018년에 출간된 책뿐만 아니라 이제 2017년이라든지 16년 혹은 그 이전에 나온 책들이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럼 읽은 책들 가운데 2018년에 출간된 책 중에서 베스트 3를 꼽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책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실 좀 불편하긴 한데 사람마다 이제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선정한 책이 여러분들에게도 베스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이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소고기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약간 이런 좀 취향이 좀 있어요. 선호도 차이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아 성장읽기의 주인장은 아 이런 책을 베스트를 꼽았구나 라는 정도로 예, 받아들여 주시고 한번 이 책들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 책이 이제 2018년 출간됐지만 그 책을 일단 선정해서 제외를 했고요. 심사에서 제외를 했고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각 한 권씩 투자 마인드, 주식, 부동산 각 분야에서 한 권씩을 선정해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 현재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 책이죠.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키요사키이고요. 출판사는 민음인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2월 22일에 나왔고요. 가격은 15,800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448쪽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선정한 이유는 이 책은 정말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 내가 재테크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저에게도 정말 큰 영향을 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손꼽히고 많이 읽히고 있는 명저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책이 90년인가 91년인가 그때 나왔는데 그게 이제 20주년을 기념해서 91년도가 아니겠구나. 98년인가? 네. 미국에서 나온 게 91년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에 나온 건 98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20주년 기념해서 2018년인 올해 20주년 특별 기념판이라는 이제 새로운 책, 새로운 책? 아무튼 요약을 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 읽으시면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책을 통해서 약간 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잡아가시면은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데 부자가 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7쪽, 88쪽입니다. 계속 일하거라, 얘들아. 하지만 급여의 필요성을 빨리 잊을수록 어른이 된 뒤에 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머리를 쓰고 무보수로 일을 하렴. 그러면 조만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게 될 테니까. 너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보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돈과 안정만을 찾거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밖에 얻지 못하지. 그렇지만 한번 기회를 발견하고 나면 앞으로 평생 동안 그런 기회들을 발견하게 될 거다. 이번 일을 해내면 다음에는 다른 걸 가르쳐주마. 이걸 배우면 삶에서 가장 커다란 함정을 피할 수 있단다. 제가 각 책마다 이제 하나, 딱 한 꼬치씩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안정, 뭐 두려움을 회피하고 돈과 안정만을 쫓으면은 그 로버트께서는 챗바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뭔가 회사에 가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가지고 소비를 해서 또 다시 그 소비를 갖기 위해서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순환들, 이런 순환을 챗바퀴 같은 삶이라고 했는데 세양지 경주라고, 생지 경주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이 지루한 삶, 집 회사를 반복하는 우리의 자유가 종속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마인드를 이 책을 통해서 잡으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해 봤고요. 두 번째, 주식 분야에서 제가 꼽은 책입니다.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출판사는 비즈니스 부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11월 5일에 나왔고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436쪽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일단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쓴 책이 몇 권 있어요. 하워드 막스가 쓴 책은 제가 다 좋아합니다. 믿고 본다라는 정도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 하워드 막스는 책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정말 깊이가 있고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이에요. 그래서 전 주식 쪽에서 하워드 막스가 책을 출간했다 이러면 저는 무조건 읽습니다. 근데 2018년에 나온 책이 이제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이었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난해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생초보, 나는 뭐 주식 투자 아무것도 모르고 경제에서 잘 몰라 이러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읽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워서 좀 딱딱하거든요. 제가 아직 이 책을 리뷰를 하지 않았는데 곧 조만간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 리뷰를 보시고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지, 아니면은 좀 어려워, 나 이 책을 보겠다, 두고두고 좀 읽어볼 만한 책이면은 내가 읽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주식 분야에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주요 부자들 한번 살펴보면요, 페이지 134쪽입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시장이 종종 탐욕이나 공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진짜 중요한 시기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밧줄의 한쪽 끝을 떠나 다른 쪽으로 간다. 탐욕 때문이든 공포 때문이든 그들은 시장을 극적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탐욕만 있고 두려움이 없다면 모두가 사고만 싶어하지 팔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격이 오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분명한 속도 조절기도 없이 이렇게 한다.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네. 이 책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이클이 있다라는 겁니다.
막 경기가 막 과열을 치닫는가 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 식어가지고 굉장히 냉각기를 거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이 하워드 막스가 이제 생각을 한 거, 통찰력을 이제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실 제가 주식 투자 책을 추천했지만 이 책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뭔가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경제 상황이 정점인지 아닌지 또 투자 사이클별 어떤 특징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투자 사이클에 속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18년이 굉장히 좀 경제가 고점이냐 아니냐, 버블이 꼈냐 안 꼈냐, 경기가 침체되냐 아니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약간 경기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마켓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두시면은 우리가 진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혹은 정말 하락기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조금 딱딱하고 조금 재미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테크 서적을 많이 읽으시고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고 하워드 막스의 통찰력에 무릎을 탁 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 책입니다. 아, 이제 부동산 책에 제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부동산 책은 2018년에 나온 책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 중에서도 몇몇 책들 좋은 책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제가 고른 책은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 투자.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 투자라는 책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오윤섭이라는 분이시고요. 출판사는 원앤원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11월 7일에 나왔고요. 가격은 18,500원입니다. 네, 페이지 수는 376쪽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 다른 책하고 고민한 건 뭐였냐면은 그 청울림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예, 이 책이 있는데 이 책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 투자를 꼽은 이유는 약간 두고두고 볼만한 책은 과연 무엇인가? 두고두고 볼만하다는 거는 내용에 좀 깊이도 있어야 되고 시장에서 약간 좀 변하지 않는 원칙 같은 게 저는 많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울림 씨 책도 정말 그런 부분이 많이 담겨 있고 좋았는데 제가 막판에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청울림 씨 책은 약간 좀 동기부여적인 책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개인의 투자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읽고 나면은 아 이렇구나 하고 약간 조금 두 번 세 번은 잘 안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 투자는 가치 투자자들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가치가 100이라고 했을 때 가격이 50을 되었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거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싸게 사서 뭐 가치만큼 가격이 회복이 되거나 혹은 그 이상 올라갔을 때 파는 이런 부동산 가치 투자자의 뭔가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고 부동산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지표라든지 혹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뭔가 원칙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 이 책은 두고두고 뭔가 스터디를 한다거나 두고두고 볼만한 책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결국 진짜 한 발의 차로 진짜 제가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부동산 책에 대해서 나는 진짜 거의 뭐 책 읽지 않았다 라는 분은 오히려 이 책보다는 청울림 씨가 쓴 책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 부동산 책을 난 뭐 그래도 꽤 읽었다 라는 분은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투자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주요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페이지 28쪽입니다. 모든 부문에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첫째, 자신이 잘 아는 부동산에만 투자하라. 적극적인 투자자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의 모든 부문에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또한 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능력 범위를 파악하고 자신이 잘 아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 알고 당신이 잘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마라는 가치 투자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일생 동안 최대 5번만 투자하라. 벤저민 그레이엄이 세운 주식 가치 투자 원칙에는 일생 동안 총 20회만 투자하라고 돼 있다. 이를 참고해 부동산 가치 투자는 주택 임대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총 5회 이내로 국한시키는 것이 좋다. 셋째, 평생 보유할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라.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은 사실 많지 않다. 따라서 4년 이상 장기간 내다보고 투자해야 한다. 설령 4년 뒤에 팔 예정이라고 해도 평생 보유할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넷째, 분산 투자가 아닌 집중 투자를 하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분산 투자는 가치 투자의 적이다. 저격수의 원샷 원킬이라는 철칙처럼 한 번에 하나씩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40세에 마련한 여유자금 3억 원으로 전세 레버리지 투자 등으로 두세 곳에 투자한 경우와 한 곳에 집중 투자한 경우를 비교해보자. 언뜻 보면 한 곳에 올인하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 보이고 두세 곳에 투자하면 리스크가 분산돼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평균적인 수익률이 아닌 최고의 수익률을 원하는 가치 투자자라면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네. 제가 이제 5연습에 부동산 가치 투자를 꼽은 이유는 약간 이런 식으로 투자 원칙에 대해서 그렇게 막 무리하게 막 이야기했잖아요. 막 뭐 지나친 뭔가 자신의 투자 원칙을 뭔가 강요하는 느낌도 없고 뭔가 무리하지 않는 부동산 원칙, 투자 원칙을 이야기함으로써 뭐 몇십 채를 산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인 입장에서 그냥 할 수 있는 투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생 동안 최대 5번만 투자하라. 이런 얘기는 사실 부동산 투자 책이 많이 없거든요. 뭐 300채, 200채, 뭐 100채에 투자해 돈 벌었다. 이런 책은 있어도 일생 동안 최대 5번만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일반인이 거부감이 없을 만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은 많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좀 진실하게 다가왔고 좀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이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동산 가치 투자를 끝으로 이제 총 3권의 책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이 다 가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재테크 서적 베스트 3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려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인 거고 제가 이 베스트 3를 꼽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뭔가 대가성을 취득한 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정하게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공정하게 좋다고 생각하는 책을 꼽은 거고 자신의 뭔가 독서 양이라든지 지식적인 수준에 따라서 책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 권의 책 중에서 하워드 막스 책만 빼고는 제 성장읽기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내용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은 그 영상들을 보시고 책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 다가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재테크 서적 베스트 3 이렇게 제가 꼽아봤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저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2018년을 마무리 짓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